안녕하세요. 드러머 용철입니다. 네, 오늘은 파라디드를 좀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번에 제가 이제 더블 스트로크를 배워서 어디다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네, 오늘은 또 파라디드를 열심히 패드에서 연습을 했는데, 이거를 또 세트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제가 파라디드를 활용해서 리듬을 구성하는 부분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8비트나 16비트 리듬을 연주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파라디드를 이용해서 리듬을 구성해 나가는 부분을 한번 다뤘었는데, 오늘은 리듬보다는 필인을 다루려고 합니다. 파라디드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많이 아시는 게 RLRR, LRLL이 있고, 뭐 이걸 역으로 RRLR, LLRL, 혹은 RLLR, LRLL,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저것 패턴을 조합시켜서 만들면 오히려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가지고, 한 가지 기본형을 가지고 베리에이션해서 가는 패턴을 오늘 한번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스티킹을 보자면 RLLR, LRL입니다. 첫 박은 이제 16분음표 4개를 쳐주고, 뒤에는 8분음표로 진행되어 있죠. RLLR, LR. 이 부분을 이제 베리에이션 하자면 RLLR, LRL, 딴 따다 이 음이 이제 붙게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RLLR, LRLL입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파라디들이 두 개가 다 붙어서 만들어진 패턴이죠. 어떻게 보면 RLLR, LRLL이 기본형이 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많이 사용되게끔 하는 거는 RLLR, LR이 좀더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기본형을 RLLR, LR 이렇게 놓고, 두 번째는 RLLR, LRL. 세 번째는 RLLR, LRLL. 혀가 돌아갈 것 같아요. 먼저 스네어에서 연습하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먼저 스네어 혹은 패드에서 연습을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악센트입니다. 우선 첫 박과 두 번째 박의 악센트 구조를 보자면, 첫 박에는 RLLR, 오른손에만 온전히 악센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른손이 익숙하다 보니까 악센트를 주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RLLR 하면서 왼손은 조금 작게 연주하고, 오른손 같은 경우는 풀 스트로크를 이용해가지고 RLLR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박자 8분음표 LR 돼 있죠. 그 부분은 두 개다가 악센트입니다. 스네어 역시 왼손 세게 때려주고, 그 다음 R 또 다시 악센트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RLLR, LRL이었죠.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첫 번째와 거의 동일한 악센트 구조인데, 맨 뒤에 있는 L만 약간 이제 고스트 노트처럼 약간 작게 하나 연주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파라디들로 붙어 있는 요 구조는 악센트 구조가 조금 다르죠. 우선 첫 박은 똑같고요. RLLR, 8분음표 간격 LR이 아니라 16분음표 간격으로 LR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LL을 약하게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패드나 스네어에서 요 악센트 구조를 가지고서 먼저 연습을 해주셔야 나머지 이제 하이햇이나 탐으로 이제 적용시킬 때 조금 쉽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제는 하이햇과 탐으로 이제 적용을 하는 부분인데요. 손 스티킹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치만 이제 변형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박은 온전히 하이햇으로 연주를 해주시고 두 번째 박은 스냅에서 탐으로 이제 이동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아레레라 할 때 오른손과 오른손이 다 하이햇으로 연주를 하죠. 그 다음에 스네어 치고 알 이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 오른손에 대한 탐은 꼭 하이탐을 칠 게 아니라 뭐 로우탐, 플로탐 여러 가지를 연주를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베리에이션도 그런 형태로 첫 번째 박은 하이햇에서 두 번째 박은 이제 오른손의 위치는 첫 번째와 비슷한 형태로 그렇게 이동을 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마지막은 첫 박에서 오른손의 위치를 하이햇에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하이햇에서 탐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아레레랄 할 때. 물론 이 경우도 꼭 하이햇에서 하이탐으로 이동하는 게 무조건은 아니에요. 하이햇에서 플로우로 갈 수도 있고 하이에서 로우 탐으로 갈 수 있고 이건 자유롭게 갈 수 있겠지만 먼저 이제 동선상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를 좀 연습을 해보는 게 좋기 때문에 하이햇에서 하이탐으로 이동을 하고 스네어 이후에 그 다음에 치는 탐을 또 다른 부분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레레랄 LR 하면서 시계 방향으로 먼저 연습하는 걸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정도 예제를 준비했는데 앞에 했었던 그런 패턴들이 두박 패턴이기 때문에 앞에 두박 리듬을 연주한 후에 연습하신 두박 필임 패턴을 대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